대충 이제 유튜브 한번 보긴 했는데 이제 사업자가 나와야 그거 화물 뭐 복지 카드라는 거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복지 카드의 기능은 그냥 할인 기능이에요. 주유를 할 때. 맞아요. 아, 할인. 네. 그러니까 뭐 그거 그게 뭐 매달 이렇게 뭐 지원금처럼 돈이 나오는 건 아니고. 아, 아니 아니. 그러니까 반드시 할인. 요즘에 기름을 넣을 때 할인되는 거. 네, 네. 아. 세금 부분을 공제해 주는 거죠. 할인되는 부분이구나. 네. 그게 뭐 무한정이에요 그러면 할인이? 아니죠. 그건 아니죠. 네, 뭐 한 달에 뭐 얼마? 한 달에 30, 금액으로는 30만 원 안쪽일 거고요. 다음에 지역 어디셨죠? 아 지역이요? 네 서울. 아 서울 맞아. 예, 예. 며칠 전에 저랑 한번 아, 예, 예. 종로 쪽에. 예. 그리고 그때 다마스나 뭐 스타리아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. 예. 네. 아, 다마스를 좀 알아봤는데. 네. 하, 차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. 안 좋죠. 네. 안 좋아가지고 위험해요. 네. 몇 대를 보긴 했는데.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다마스를 하더라도. 그 스타리아로 이제 바꿀 생각이 그렇게 하다가 좀 바꿀 네. 생각이었거든요. 근데 와 이 직접 한번 운전도 해보고 네. 해보니까 이거 예 네. 그리고 차가 너무 좀 네. 뭐라 그러죠 이제 물론 이제 그 단종이 돼서 그렇겠지만 네. 연식이라든가 키로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니까 비싸죠. 네. 거의 뭐 주행 거리 많다는 것들은 신차보다도 더 비싸고 예 네. 네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스타리아로. 네, 스타리아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스타리아는 어떻게 가스로 보실 거예요, 아니면 디젤로 보실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연비는 당연히 디젤이 좋은 건 아는데. 네. 근데 이제 스타 저기 가스가 네. 좀 조용하잖아요. 많이 조용해요. 그러니까 네.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한 5년 전에 한 스타리아를 한 1년 몰 아 스타렉스죠 그때는 네, 스타렉스를 네. 디젤 1년 정도 몰아봤는데. 참 그 소음 특유의 소음 있잖아요. 예, 예. 그게 참 그쵸. 싫고 그래서 예. 근데 또 이제 가스는 또 자주 충전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고. 네. 근데 그나마 근데 집이 예. 서울이시라서 뭐 딱히 그죠? 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한 킥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네. 저도 이제 그거 하면은 그냥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 광역 킥으로 이제 지방 쪽으로 뛰려고. 예, 예. 예. 신차 길어요. 길어야 한 달. 아, 한 달이요? 네, 그리고 재고차 있는 경우도 있대요. 있으면 바로 나올 수도 있고. 네. 그러니까 저도 거기 제 동네 쪽에 거기 종로 쪽에 네. 물어봤더니 뭐 4개월 안에는 나올 거예요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신차를 하시죠. 오늘은 그럼 차 보지 마시고 중고차. 가스 제가 가스 디젤 다 타봤어요. 네. 디젤도 뭐 차량도 잘 만들었는데 네. 그러니까 디젤만 딱 타면은 이 차 조용하네 라고 하는데 가스 타다가 디젤을 타면은 뭐지? 그렇죠. 네.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네. 네. 선생님은 일단 오늘은 제가 그냥 저기 뭐 저희 담당 신차 담당자 저희 쪽이거든요. 네. 저희 쪽에서 하시는 게 나을 거고 저희 한 번에 다 이게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아, 네. 똑같아요. 현대신차 딜러닝 현대신차 직원이니까 네. 차 계약을 하시고 이제 거기서 한 둘이 만날 거예요. 만나서 네. 선생님 정확하게 원하는 뭐 옵션도 있을 거고 뭐 색상도 네. 있을 거고. 이런 거 상담해서 계약을 놓고 그다음에 차 출고하기 열흘 전에 예. 출고 날짜 이제 계약을 하고 생산 들어가면 출고 날짜가 잡히거든요. 예. 그 열흘 전에 전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예. 필요한 서류 안내해 드릴 거예요. 예. 서류 준비해서 그때 한 번만 오시면 영업문 넘버까지 다 바로 차 나오자마자 바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뭐 그때 말씀해 주셨지만 대략 이제 제가 뭐 필요한 서류들은 뭐 네 그거는 제가 지금 문자로 예 저 문자 하나 보내놨으니까 예. 뭐 한번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예. 뭐 인감이랑 뭐 이런 거예요. 인감이랑 뭐 면허증 갖고 오시면 되고 예. 예.
뭐 서류는 많아 보이는데 막상 뭐 몇 개 안 됩니다. 저도 이제 대충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보긴 했는데 이제 사업자가 나와야 그거 화물 뭐 복지카드라는 거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복지카드의 기능은 그냥 할인 기능이에요? 주유를 할 때? 맞아요. 아, 할인? 네. 그러니까 뭐 그거 그게 뭐 매달 이렇게 뭐 지원금처럼 돈이 나오는 건 아니고? 아, 아니. 그러니까 반드시 할인. 요즘에는 즉시 기름을 넣을 때 할인되는 거? 네네. 아. 세금 부분을 공제해 주는 거죠. 할인되는 부분이구나. 네. 그게 뭐 무한정이에요, 그러면? 할인이? 아니죠. 그건 아니죠. 네, 뭐 한 달에 뭐 얼마? 한 달에 30, 금액으로는 30만 원 안쪽일 거고요. 다음에 리터 30만 원 안쪽에서 하면 될 겁니다. 아, 한 달 30만 원. 네. 그러니까 할인되는 금액이 30만 원. 네, 네. 토탈 합쳐 가지고. 아. 그리고 남 돈이 남는다고 해서 네. 이걸 되지 않고 다시 또 다른 거는 뭐 없겠죠. 예,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네. 저 전화 드리러 갈게요. 아, 예. 네. 그러면 근데 거기도 여기 안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? 뭐 영업사원들은 다 출장 나가니까요. 그분들은 네. 지금 서울에 계실 거예요, 아마. 아. 예. 네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네. 전화 드리러 갈게요. 예. 네.